안녕하세요, 정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넘겼었던 이 시그마의 정원이라고 하는 미니 게임의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스토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안 봤던 이유가 우선 여기에 이 게임에 그 도전 모드가 몇개 없는데 이 시그마의 정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승리 100회가 있죠. 100판을 깨야 모든 스토리가 풀리고 모드가 생깁니다. 이걸 같이 할수 없기 때문에 했는데. 뭐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은 같은 모양 짝맞추기랑 똑같다 보면 돼요. 그래서 요네 가지 원소들은 같은 것끼리 맞추면 되고 풀려나가면 그 근처께 오픈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도 보면 소금이 4개가 있고 수은이 5개가 있죠. 그리고 금속들의 종류별로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소금 같은 경우에는 소금끼리 연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소금과 다른 기본 원소를 연결해도 돼요. 대신에 소금과 얘를 한다. 그러면 하나가 줄어들겠죠. 홀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에 언젠가는 소금과 같은 걸 해야만 우리가 모든 걸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은 같은 경우에는 수은과 금속을 결합시켜가지고 제거가 가능한데 역시나 이 변형할 때 투영의 순서가 있었던 것처럼 얘를 없애야만 얘를 쓸수 있고 얘를 쓸수 있고 순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금은 가운데 있어요. 아, 해볼까요? 그러면은 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연결하고, 지금 나왔죠? 그러면 얘랑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 게 오픈됐죠? 지금 근데 수은이 없으니까 다른 것들, 그것 중에서 가장 멀리 많이 터트릴 수 있는 것들. 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생명과 죽음은 서로 당연히 생명끼리 죽음끼리 할수 있다라는 거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면서 해요. 대충 하면은 망합니다. 우선 여기 오픈을 하고, 얘를 열면 요걸 열어야겠죠? 그래야 이게 열리니까. 그리고 여기도 열면 얘를 열어야 밑에 게 열릴 거고, 그러면 요걸 해야 끊어지니까 많이 나오고. 자, 지금 소금이 4개가 나왔죠? 이 소금을 바로 쓸지 나중에 쓸지는 최대한 아껴뒀다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열어서 한번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열고, 불, 죽음 열고. 여기를 하려는데 지금 다 막혀 있으니까 소금을 무조건 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소금끼리 해도 오픈이 되는 굉장히 잘 풀린 판이었네요. 그렇게 마지막 하고 짠 하면 한 판을 끝납니다. 자, 요걸 100판을 해야만 모든 스토리가 되고요. 보통은 이제 뭐 초반부터 하는 경우에 따라 늘려요. 한번 과정을 볼게요. 여러분이 100판을 직접 하시기는 번거로우시니까 스토리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콘코디아 램, 내 분성 기관이 작동하는 걸 보면 시그마의 정원을 했던 즐거운 기억이 떠올라. 얘는 해본 거예요. 시그마의 뭐? 얘는 몰랐습니다. 처음 봤어요. 시그마의 정원 안 해봤다고? 모두가 이 게임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구슬을 특정 패턴으로 배치하고 다음에 구슬, 이게 구슬이지 뭐야? 기분 상했습니다. 이건 원소 대용물이야. 다양한 원자를 포연하는 유리구지. 작은 유리구는 누구나 다 구슬이라고 부른단다. 우린 구슬이라고 부르지 않아. 전문 연금술사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부른 사람 없을걸. 그래서 시그마의 정원 한번 해볼래? 뭐 그러지. 자, 한판 하면 다음 스토리가 오픈이 됩니다. 재밌지? 안 그래? 연금술은 이런 식이 아니야. 예를 들어 주요 원소는 아나테우스. 이건 그냥 놀이거리일 뿐이야. 어린 시절에 연금술사가 없을 때 여기 숨어 들어와서 시그마의 정원을 하곤 했지. 뭐? 감독 없이 변성 기관 근처에 있었다고? 자, 우리가 첫 화에서 봤던 변성 기관 사용 제약에 어긋나죠. 대학, 그 제국 대학에 나왔는 아나테우스 구슬만 가지고 놀았을 뿐이야. 진정해. 그건 구슬이 아니라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라고. 그건 작은 유리구기도 하지. 이거 하나 봐. 그만, 그만해. 이런 연약한 장비들 가지고 놀면 안 돼. 너도 이게 네 다른 장비보다 한참 저렴한 것을 알 텐데 이건 구슬이니까. 그걸 대충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몇 년씩이나 이걸 했지만 시그마의 정원에 대해 들어본 적 진짜 없어? 전혀. 대학에서 그런 사소한 걸 가르치겠어. 되게 무시하고 있어요. 자, 10회를 하면 다음 스토리가 풀립니다. 그런 사소한 것이라고 하고는 재밌게 즐기는 것 같은데 조금은 좋은 전략이 몇개더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몇 가지 방법이랑 보드에 집중하면 좀더 안정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시그마가 누구지? 왜 시그마의 정원을 정리하는 거고? 진짜 뭔가 이게 밝혀질 것 같죠? 근데 안 밝혀집니다. 너가 말해줘야지. 내가? 왜 내가 알고 있을 걸 생각하는 거야? 시그마는 오래전에 연금술사가 아니었어? 나는 시그마라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는데. 확실해? 시그마가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속 멋진 연금술사의 가능성은 있겠네. 다른 말로는 상상 속의 인물이라 그거지. 아니면 네가 역사 강의에서 졸았다던지. 아니, 난 모범적인 학생이었다고. 자, 여기부터 슬슬 포기하게 되어 보통 25판 하기가 짜증나서 하면 참 모범적이네. 처음엔 시그마의 정원도 모르고 시그마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니.
시그마가 실존 인물인지조차 모르잖아. 그럼 도서관에 가서 조사해봐. 뭔가 재밌는 걸 찾을지도 모르지. 그래, 가능할. 잠깐, 지금 나한테 뭐 시킨 거야? 연금술에 뛰어난 누굴 위해서 말이야. 너는 연금술의 과거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잖아. 그런 과목은 대학 본부에서도 못마땅해했지. 역사랑 전설을 공부하는 전문가가 있었지만 진지한 학생들이 현대적인 방법에 집중했으니까 그 누구도 과거를 되새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 그거 참 애석하네. 연금술사가 아닌 사람들이 연금술을 떠올릴 때 옛날 일들을 떠올리지. 최소한 과거와 친숙해지는 건 나쁘지 않을 거야. 이건 이제 화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화학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죠. 그런 얘기들이 학계에 좋은 시선만 남기지 않는다는 게 걱정되는데, 정확히는 다양한 시선을 주겠지. 지금은 좀 더 해봐야겠어.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자, 지금까지 한 만큼 더해서 50회를 하면 소리가 풀려요. 그럼 이걸 어린 시절에 할 때 반 타센의 연금술사들이 연구실에 있는 꼬맹이들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우리가 있었는지도 몰랐지. 그 사람들이 원소 대용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봤을 텐데, 너가 구슬이라고 하는 그거 말이야. 네 이전에 반타센가의 연금술사들은 연구실에 자주 오지 않았어. 자, 망한 이유가 있죠. 농담이지? 그것만이 아니야. 내 생각에 그 연금술사들은 연금술을 경시하는 것 같았고 스스로 가문의 핵심부라고만 여겼던 것 같아. 이상한데? 그 연금술사들은 그들의 안건을 진척시키며 동맹과 모략으로 점철되고 라이벌을 약화시키고 나서 내 교수님이 그런 것들만은 특별히 피하라고 했었지. 내 교수님 말에 동의해. 그런 식으로 음해하는 사람들은 질색이야. 이제껏 그 조언을 무시해왔겠지. 그렇겠지.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만나본 연금술사 중에서는 네가 연금술에 진정으로 집중하는 첫 연금술사야. 자, 75회를 만족하면 그럼 이 놀이를 가르쳐준 사람 누구야? 내 아버지. 아버지 역시 물류 담당자였지. 지금보다 좋았던 시절에 말이야. 내 생각에는 네 아버지도 어릴 때 누군가한테 배웠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전해 내려왔겠지. 근데 대체 왜 이런 식으로 전해질 필요가 있었을까? 문제를 잠깐 잊기에는 좋지 않아? 그럴지도. 사실 내가 최근에 중압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제안해 본 것이긴 해. 그래? 그렇게 잘 보일 줄은 몰랐네. 참 뻔했지. 그래. 이런 때에는 이 놀이가 단순 작업에 빠져들게 도와주는 거야. 아니면 다른 큰 걱정거리를 생각하겠지. 적어도 느긋하게 즐길 만한 놀이를 찾은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어서 기쁜 걸. 자, 100회 완료하면 마지막 오픈입니다. 콩코디야, 이 놀이를 추천해줘서 고마워. 이게 재밌는 것 같아. 뭘 아나 테우스, 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 내가 즐겁네. 네가 처음에 사소한 것이라고 불러서 더욱 그런 것 같아. 사소한 게 맞아. 단지 그래서 좋은 거야. 연금술이 아닌 것을 배우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그거랑 좀 다르지. 이 작은 놀이는 예외일 뿐이야. 지금까지 연금술사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소비했잖아.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것도 배워야지. 다른 것? 연금술이 아닌 인생의 나머지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의미하는구나.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를 가르쳐주게만 생각하면 돼. 뭐 네가 선택권도 없는 느낌인데. 아나테우스, 네가 선택권이 없을 때를 잘 안다는 게 내가 좋아하는 점이야. 약간 이거 빅뱅 이론 시트콤 같은 느낌이 좀 나죠. 천재적이지만 뭔가 하나 나사 풀린 사람.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그마의 정원 100회 플레이에 대한 모든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우선 시그마의 정원은 마무리하고 다음 내용들은 다음에 합성하도록 하죠.